안녕하십니까. 근육연구소 고경태입니다. 오늘은 가자미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설명 순서는 기본 정보인 부착점과 용어는 어떻게 생겼고, 액션, 그리고 신경지배는 어디서 받고 있는가, 촉진과 스페셜 테스트, 마지막에 논문 한 편까지 알아보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자미근의 부착점부터 알아볼 건데요. 비골두 후면, 경골 가자미 선에서 아킬레스건 종골 조면에 붙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종아리 뒤편에서 발 뒤꿈치로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착점을 근거로 해서 발목 관절에서의 발바닥 구부림 기능을 하는데, 발바닥은 발등으로도 구부릴 수 있고 발바닥으로도 구부릴 수 있거든요. 이제 발바닥으로 구부리는 플란타 플렉션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경지배는 이제 경골 신경을 받고 있는데, 청골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는 다발 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이따가 후면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의 위쪽에 보면은 경골 가자미선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 자료가 있는데 약간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이런 부분에서부터도 출발할 수 있구나라고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 솔레우스라고 하는 용어의 기원이 이제 발바닥의 라틴어인데 이런 발바닥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원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신경지배의 위치를 볼 건데요. 종아리 안쪽에 붙어 있는 이제 노란색 줄기, 요 친구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골신경인데, 경골신경의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은 엉덩이, 이제 고관절 안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전면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청골, 이 1, 2, 3번, 요 부위에서부터 뻗어서 내려온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트리거 포인트에서 청골 통증에서도 약간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바닥 굽힘 동작에서의 특징을 볼 건데요. 발등을 당기는, 그래서 발등 쪽의 구부림을 돌시플렉션이라고 하고, 발바닥 구부리는 동작을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회원님들의 발바닥 굽힘의 기능을 평가할 때는 이제 가동 범위를 알고 있는 게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돌시플렉션은 열린 사설 관점,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부학적 관점에서 한 20도, 30도 정도, 발바닥을 이제 구부리는 동작이 40에서 50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각도일 뿐이지 실제 생활에서, 그러니까 걸을 때가 중요하겠죠. 이제 보행 주기에서의 플란타 플렉션 각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 걸을 때 이제 중간에 발을 떼는 토오프라고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의 발바닥 쪽 굽힘 최대 각도가 나오는데 20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열린 사설 관점에서의 각도는 한 40에서 50도지만,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걸을 때는 발바닥 굽힘이 10도 정도의 당김과 20도 정도의 굽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종아리 근육의 중요성을 또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혈류의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장의 펌프, 두 번째가 근육의 펌프입니다. 심장의 펌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계속 띠박질을 하면서 이제 계속 혈류를 이동시키는 방식인데, 문제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러니까 중력과 역방향으로 올려주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아리 근육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젤리를 짜 먹는 것처럼 아래에서 근육을 쭉 눌렀을 때그 혈류가 쭉 올라와야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정맥에서 이제 그 증상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뱀 또아리 튼 것처럼 좀 약간 징그러운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아까의 그 관절 형태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목말 종아리 관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목수가 어떤 그 가구라든지 물건을 만들 때그 관절 같이 생긴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우측에서의 이뼈 위치를 보시면서 아, 이 목수의 장치와 약간 비슷한 관절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특징이 왜 중요하냐면은 목말 종아리 관절에서 오목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 오목한 형태가 발목까지 어떤 자연스러운 부하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목이 아프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이유인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압박력에서 압박이 이제 빠진
이제 좀 화면인데 아무튼 뭐 힘이 발생했을 때 90에서 95%는 이 목말뼈와 정강뼈를 통해서 지나가고 나머지 뭐한 5에서 10% 정도의 힘이 목말뼈와 종아리뼈의 가쪽 영역을 통해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관절 형태의 특징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이 그만큼 부하를 안전하게 발목으로 전달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발목이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래도록 걸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여기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자미근의 촉진 방법부터 또 말씀드릴 건데, 좌측에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환자의 발목을 잡고 이제 종아리 근육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비복근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비복근도 똑같은 종아리 근육인데 가장 겉에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릎뼈 위에, 그러니까 대퇴골 후면 위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릎 위쪽에 대퇴골 잡고 발목까지 이어지는 투 조인트 근육이거든요. 근데 가자미근은 종아리에서 발목으로 이어지는 원 조인트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발목, 무릎을 굽히는 기능도 합니다. 근데 비복근을 쓰면 안 되니까 지금 좌측에 보이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환자를 눕힌 상태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무릎을 굽힌 상태를 통해서 비복근의 활동을 이제 억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발바닥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을 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종아리 바깥쪽에서 움찔움찔하는 가자미근을 쉽게 만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관통,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종아리 뒤편에 있는 이 빨간색 점, 영역들이 바로 연관통 범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뒤꿈치 또는 발바닥, 종아리 쪽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집의 그 부착점을 통해서 청골신경에서 뻗어나온다는 걸 통해 이 엉덩이 통증, 청골통증까지도 이 종아리 근육의 과활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발 뒤꿈치 통증, 엉덩이 통증, 발목 후면 통증 정도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안절부절 못하는 다리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법, 스페셜 테스트로 톰슨 테스트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 지금 GIF 자료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검사자가 환자의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데, 잘 보시면 발바닥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얘는 누르는데 아무 미동하지 않고, 오른쪽을 보시면 움찔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환자의 종아리를 수동적으로 눌렀을 때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수동적으로 눌렀을 때도 이제 종아리 근육 수축하기 때문에 발목 관절은 약간의 족저 굴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왼쪽의 발목을 보시면 전혀 미동하지 않고, 오른쪽의 발목 관절을 보시면 움찔움찔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쪽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양성으로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칭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너무 보편적인 폼 롤러, 소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국소적인 부위를 문지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맨몸 스트레칭. 벽은 안 보이지만 벽을 밀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고, 뒤쪽에 있는 발을 이제 쭉 밀고 있는 형태로 종아리 근육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필드에서 써보니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슬라이드에 띄워놓고 있는 다운독 포즈, 엎드려서 마치 벌 받고 있는 자세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자세가 단순히 종아리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견갑대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진행하는 그 시퀀스 안에서의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병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 기법이자 운동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운독 포즈를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독 고립 운동. 다음으로 가자미근의 단독 고립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시티드 카프레이즈라고 하는 앉아서 무릎을 굽힌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발 뒤꿈치만 깔짝깔짝 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가 있고 소도구가 있다면은 이제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 자료처럼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뭐 벤치도 없다, 덤벨도 없다 하시면은 이제 스쿼트 포즈에서 힐 레이즈라고 하는 동작,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벤치에 내가 앉아있지만 않을 뿐이지 스쿼트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끌어올려서 비복근을 억제하고 가자미근을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한편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간단한데요.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 이제 소독을 활용해서 할 때와 또는 자가 스트레칭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오늘 설명할 건데, 결국 근 길이를 늘릴 때와 힘 출력을 보존할 때 두 개의 차원에서 뭐가 더 용이하냐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배경은 이제 종아리 근육이 딱딱해지면 발목 관절 가동성이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부상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마사지기와 이제 내가 하는 스트레칭 두 가지 기법으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마사지를 통해서는 이제 뭐 두 개 다 비슷하다고 나와 있어요. 두 개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마사지 기법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했는지 좀 더 뒤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사지기부터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또 발 뒤꿈치 들고 가자미 근만을 이제 좀 문지를 수 있도록 자세를 좀 실시를 했고요. 이제 스트레칭은 뭐 단순합니다. 이제 결과로는 이런 런지 자세. 런지 자세와 오른쪽에 보이는 장치를 통해서 근 길이를 얼만큼 늘렸는가, 또 힘은 얼만큼 내가 세게 발생을 시켰는가 두 가지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프로 이 결과를 또 설명드릴 건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마사지기와 그리고 스트레칭을 했을 때 두 가지 기법을 했을 때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나온 어떤 근 길이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도표가 되는데 1분과 10분 차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차이는 보이시는 이 스트레칭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10분이 지나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는 스트레칭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사지가 조금 더 좋다라고도 여기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포스, 이제 힘 출력에 관한 측면인데 처음에 마사지를 했을 때는 조금 떨어진 형태에서 시간이 지나는 경과, 이제 1분과 10분이 똑같습니다. 그 경과에 따라서 마사지기는 힘의 출력이 계속 보존하다 못해 더 강해지고 있고 스트레칭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좋고 뭐 마사지도 좋다. 그런데 마사지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힘의 출력 관점에서도 이제 보존하는 그 용이성이 더 좋다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봤을 때는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논문 끝에서는 결국 두 가지의 방법 다 이제 발목 가동성을 늘리는 데 용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엄청 어떤 게 안 좋다, 기피하자라는 뜻보다는 이제 우리가 제한된 수업 50분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무엇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논문이 조금 더 도움 되시기를 바란 뜻에서 참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부착점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비골두 이 후면에서 발 뒤꿈치로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착점을 근거로 발바닥을 미는 형태, 그러니까 발바닥 굴곡의 족저 굴곡 기능, 신경은 경골신경, 어디서부터 이제 청골에서 뻗어나오는 다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생리학적 관점에서 혈류 펌프는 이제 심장 펌프, 근육 펌프, 종아리가 아래에서 상단으로 밀어 올려주는 이제 근육 펌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만큼 건강한 종아리를 가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목말 종아리 관절 형태의 특징으로 종아리 근육은 이제 발목 안정성에 엄청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직된 상태를 이제 방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평가할 때는 알아야 되는 정상적인 족저 굴곡 가동 범위는 40에서 50도가 되겠지만 실제 필드에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한 20도 정도의 족저 굴곡 가동 범위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종아리, 발, 뒤꿈치, 뭐 청골 통증까지 유발하고 있고, 스페셜 테스트로는 톰슨 테스트로 검사자가 환자의 종아리를 눌렀을 때 이 족저 굴곡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강도가 또 미약하냐 정상적이냐에 따라서 아킬레스건에 대한 어떤 운동 손상의 정도를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립 운동으로는 앉아서 이제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동작이 되겠고, 마지막 소개했던 논문에서 스트레칭, 마사지 둘 다 좋다. 둘 다 좋은데 마사지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스트레칭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사지가 좀 더 용이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했던 문헌은 이제 뉴만 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